안녕하세요. 자취요리백스의 김지연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아침과 점심 그 애매한 시간에 뭔가 사먹기도 그렇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가 필요하신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영양만점 특별 간식 브런치입니다. 예, 브런치는 브렉퍼스트와 런치를 합친 말로써요. 우리말로 하면 아점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자, 그럼 오늘의 브런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브런치는 두부 스테이크와 단호박 수프 바게트가 함께 합니다. 네, 먼저 두부 스테이크에 필요한 재료는 두부 한 모, 달걀, 식용유, 소금입니다. 그리고 단호박 수프 바게트에 필요한 재료는 단호박 스프 가루 하나, 바게트 빵, 설탕 약간입니다. 양파를. 샐러드 볼에 양파 다진 것을 넣어줍니다. 끓여 어느 정도 썰어준 다음에 조금을 빻아둔 마늘을 이 안에 같이 넣어줍니다. 일단 맛을 한번 보고 그냥 맛이 지금 싱거우니까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줍니다. 전분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섞어줍니다.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후추나 소금 등을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. 이제 일정 양을 집어서 스테이크 모양처럼 넓적하게 모양을 내줍니다. 두부 스테이크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. 모양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든 이 두부 스테이크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소스를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소스는요,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. 여기 있는 케첩, 그리고 물엿, 간장 등을 넣고 섞어서 만든 그런 특제 소스입니다. 자기 기호에 맞게 이런 소스들을 만들어서 이 밍밍한 두부 스테이크에 같이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는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이제 두부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. 이 두부 스테이크와 함께 먹으면 특히 더 맛있는 단호박 수프 바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프 가루를 구해서 직접 넣어서 만들면은 더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준비한 시중에 파는 바게트를 단호박 수프에 적셔줍니다. 네, 오늘 자취요리백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. 바로 브런치라고 불리는 아점 만들어 봤습니다. 일요일에 조금 더 특별한 음식을 원하시는 자취학우분들 여러분께서는요, 이렇게 특별한 음식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자취 요리백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영양 많고 맛 좋은 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취 요리백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하고 여러분, 맛있는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